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대구 경북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한기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그 저 한기웅 씨가 예. 왜 이걸 드셔보셨어요? 아,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 요거 이제 방송 보실 때? 예. 그리고 이제 의자하고 요것만 가져가 보면 방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되죠, 이거.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저도 두 명이서 저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아주 뭐 멋진 옷을 입었지만 저희들도 이제 한복을 입고 북을 들고 네 겨울에 뭐 이렇게 한 줄 아나? 아주 빨리 여름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에 어르신들 만나러 다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가요 저분들? 그 어른한테 찾아가서 어른의 삶을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런 의자가 아니면 저희들 목욕탕 의자 있잖아. 아~ 목욕탕 의자로 앉아서 아니면은 또 뭐 들판이나 아~ 현장에 계시는 그곳에서 앉아서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 밖으로 못 나와서 그렇지 고향 별곡이랑 네. 비슷하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보고 아주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군가를 주인공을 만들어주러 가시잖아요. 아~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주인공인데 그렇죠, 그렇죠. 안 보잖아요, 그분을. 어머니요, 진짜 멋지게 살았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면서. 아, 참말로 우리 아줌마 애 많이 하셨다, 진짜 참말로. 아, 그래 소문에 시집 올 때 이 동네에서 제일 미인이었다 하대요. 아저씨 노래 잘하시네요. 아이고, 어머니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참말로. 백수 하셔야 된다, 백수 하셔야 돼. 아이고, 참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존감을 좀 높여드리는 아. 그런 프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시는 담비 씨가 또 계신데 담비 씨도 14년을 같이 하셨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나이가 30이네요. 아, 그분은? 네. 아, 담비 씨가 고1 때 시작하셨어요? 네네. 프로그램과 같이 진짜 성장을 했네요, 담비 씨는. 그렇죠. 사실 뭐 담비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27년 동안 방송했는 것 중에서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오랫동안 했죠. 내 고향 만색하면서 면단위로 가서 노래 자랑하고 모래 깔아가지고 어르신들 이 동네 저 동네 씨름을 함께 하고 경상도 특산물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싱싱 고향별곡의 시청률이 좀 어떤지 여쭤봐도 됩니까? 우리가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늘 시청률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말하면 유재석 씨가 좀 기분 나빠질지도 모르고 아니요. 예. 말씀하세요. 그 무한도전 있잖아요. 네. 한참 막 이래 사랑을 많이 받을 때요. 네. 대구 경북에는 무한도전 위에 우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아, 진짜입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봄에는 무한도전을 이겼다라고. 아, 이게 아 대구 경북 지역에는 뉴스가 좀 이렇게 났었군요.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방송하고 있는 담당 팀들과 TBC에 있는 직원들만 알고 있죠. 무한도전을 이겼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무한도전을. 그러니까요. 보통 이게 이제 촬영은 한 얼마 정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고향별곡 같은 경우는 2박 3일을. 촬영을 합니다. 이 몇 분짜리인데 2박 3일을? 편성은 뭐 거의 55분, 1시간 정도인데 이 지역이 멀잖아요. 가는 곳이. 그러니까 가는 시간, 그렇죠. 뭐 또 뭐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또 이제 또 깊숙하게 또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두 밤을 주무셔야 되니까. 그럼 혹시 형님은 오프닝 인사를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시작이 되면 이제 북을 치면서 초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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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십몇 년을 촬영을 하셨으니까 예전에 만나 뵙던 분을 다시 또 그 마을에서 뵙거나 하시는 경우도 좀 있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이 포맷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마을에 가는 것도 많은 어른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또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 게 옛날에 갔던 마을, 그렇죠. 10년 전에 했던 마을에 찾아가서 그때 뵀던 분들을 다시 뵈러 가보니까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10년이라는 세월은 참
어르신들한테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 말은 거짓말이더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은 했던 마을 다시 가서 돌아가신 분 이제 산소에서 뵙거나 그분이 이제 안 계시는 빈집에 앉아서 그분을 조금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꼭 존재해야 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와 또 지금 이야기를 그러네요. 담아낼 수 있는. 누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까?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만큼 14년이라는 시간을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세상에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구성이나 뭐 새로운 것들을 이래 하면 안 좋겠나 이제 뭐 데스크나 위에서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네. 바꾸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 어느 날 사장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요. 사장님 네, 이 고향에 갔을 때 겨울에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 겨울에 어르신들이 이래가 유모차를 몰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뭐 마을에 가니나 그렇죠. 네. 이 추운 날 그거 와 가겠습니까? 다들 같이 모여서 뭐 식사도 하시고 그렇죠. 얘기도 하시고 예. 그러면은 18, 19살에 이 동네 시주바가 지금 한 평생을 이 길을 다니니까 앞을 보겠습니까? 어디를 보겠습니까? 뭐 다 아시는 길이니까 그렇죠. 예. 축구하니까 이래만 가는 거예요. 아, 예. 옛날에는 10분 만에 갔던 거를 30분 만에 이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서 어머니야 하면요 이분이 이래 가다가 얼굴을 손자 손녀 만난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바뀌거든요. 그래 저 사장님 진짜 어른들이 우리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보나 싶었디 보내 가면서 그 갑니다 가면서 예,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가니까 사장님이 그러면 한경 씨 열심히 그냥 하세요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 걱정을 덜하죠. 아따 이집 생각나죠? 알죠 알죠. 아따 참 근데 어머니가 진짜. 해주셨던 어제 호박죽 맞죠? 그러니까 그거 진짜 아이고. 맛있었는데 아들아요 아들아 잘 지냈는겨? 예.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이렇게 예, 예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참 진짜 우리 아줌마 애자신다 진짜 예? 아이고 참 어머니요 기억나요? 옛날에 만났잖아요. 집에 와서 호박죽 먹었잖아, 호박죽. 생각나지 납니다, 얼른. 알아요. 안다 가요. 아이고, 아줌마. 안다 하시네요. 야. 마을에 들어가면은 생각이 나요. 아, 여기서 뭐 했고, 여기서 뭐 했고. 그렇더라고요. 와, 어제 결혼해가지고 두 분이서 놀러를 같이 한번 손잡고 못 갔다라는 게. 우리 아줌마는 그러면 우리 아이씨 이런 마음을 알아요? 우리 아이씨 진짜 아줌마 안 만나서 우울할 뻔했어요, 진짜. 어머니요,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언제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예? 그렇지요, 어머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내라요, 내.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 다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좀 들어보면 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얘기 같지만 매번 이제 새로운 울림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작가로 있다는 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자기 인생을 긍정하게 되는 순간들을 제가 목격을 해요. 평생을 그냥 어머니, 그냥 아버지 뭐 좀 부족한 존재로 살아오셨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방송 이렇게 찍고 나니까 아, 내가 괜찮은 인간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실 때 그런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방송이 날짜를 정해놓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 예? 쓰셔야지 어머니한테.